전국 초중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이제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한 끼를 위해 아침부터 땀 흘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학교 급식 종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급식 종사자들이 항상 폐암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바로 폐암 발생 위험도를 높이는 조리흄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을 했는데 중간 결과를 보면 20%가 이상소견을 보였고 특히 폐암 가능성은 일반 여성보다 28배 정도나 높았습니다. 급식 뒤에 숨겨진 이면이 있는 건데요. 다행인 점은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논의가 시작됐던 겁니다. 18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안건이 제출됐습니다. 안건에는 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 제도화와 조리 환경에 적합한 작업 환경 관리 기준 마련, 급식소 종사자 폐암 검진 기준을 확대하자는 구체적인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제 공은 넘어갔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제도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주관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한마음이 돼야 합니다. 결과에 앞서 진정한 교육은 책상에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